그 값비싼 LNG 발전이라든가 이런 전기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데 왜 이걸 고집하고 있죠? 정부에서 사실은 개통만 보강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이런 논란도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니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오늘 의원님들 제가 몇 가지만 오늘 정리 이렇게 질의 나온 걸 좀 정리하면서 좀 궁금한 게 있어 좀 추가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늘 특히나 자금의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걱정도 크시고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된 대책도 조속히 강구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특히나 고준위 사용 연료 저장시설, 저장시설과 관련해서 조속히 마무리되지 않으면은 상당한 혼란이 오겠다라는 우려. 또 특히나 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당시에 이 영업 제한으로 인해서 발생된 피해를 저게 좀 완충해주기 위해서 나간 대출이 기간이 도래되면서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 또한 금년 폭염에 따른 이런 냉방 시설을 가동하는데 부담이 되는 전기 요금 이 지원 문제, 또 뭐 좀 잠시 전에 우리 오세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온누리 상품권이 실제 이 수혜를 받는 상점 시장 전통 시장에서는 발행 액수를 축소시켜 달라라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현장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아, 이런 것을 잘 담아서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특히나 우리 아까 정진욱 의원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송배전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그 대정전 사태 이후에 네. 지금 한전이 가지고 있는 송전시설, 네. 송전시설의 이용률이 50%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아, 신뢰도 기준으로 고시된 걸 말씀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송전망이 100이라고 하는 송전망이 구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100을 뭐 90이고 80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50만 사용할 수 있게끔 네. 이 고시에서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예비 송전망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신뢰도 기준상 그 두 번 단락이 있어도 그 무사히 송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그 순환대정전 때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또 전문가들이 신뢰도 기준을 좀 많이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 있어서 그렇게 네. 돼 있습니다. 네, 그럼 네. 한번 물어볼게요.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생각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비전문가가 전문가만큼 알지 못하고 또 그 전문 분야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전문성, 비전문성을 떠나서 우리가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서 통용화되고 있는 논리라고 하는 것, 논리에 또 경험 이런 게 있는데 상식이 있는데 지난 2011년 이 대정전이 송전망이 단선되어 가지고 발생된 겁니까? 아, 단선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죠. 그러니까 용량을 초과해서 송전함으로써 발생된 거, 그 다음에 전력 생산량이 부족해서 수요에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된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걸 왜 이 발전 용량의 부족을 송배전 시설에다가 뒤집어 씌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송전망, 어찌 보면 이 SOC잖아요, 이것도요. 네. 이 송전망을 활용하지 않고 묵혀두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관되게 정부나 이 한전에서는 이 감사원의 지침 이걸 기준으로 들어서 지금 안 된다 어렵다 해가지고 사장시키고 있다. 이 문제는 뭐냐 하면은 결국 더 값싼 전기 또 남아둔 전기를 씀으로써 우리 값비싼 LNG 발전이라든가 이런 전기의 이 사용을 줄일 수 있는데 왜 이걸 고집하고 있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 저희가 제가 일률적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되냐 안전도를 높여야 되냐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사실은 개통망 보강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이런 논란도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개통망 보강의 속도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 신뢰도 기준 고시에 대한 의문도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니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오늘 의원님들 오니까 모두가 이제 지금 현재
호남 지역에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이런 신규 허가가 지금 제한되고 있어 31년도까지 네. 이 지역에 이제 어려움이 있다 한데 지금 현재도 31기가가 지금 이미 허가가 나가 있는 것이 있는 거죠. 네, 현재 허가가 그렇습니다. 네. 그거 외에도 추가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신뢰성 문제라면 한 개 회선에 100이라는 용량을 다 보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50만 보내라가 아니라 이 전선이 단선될 것을 우려해서 예비로 들어갈 때는 동시에 어떻게 많은 회선이 다 단선되거나 하겠습니까? 또 그런 일도 없었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개 선이 있다면은 그 중에 제일로 큰 선 하나를 예비선으로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이 송전선은 활용해도 문제가 없지 않아요? 동시에 여러 선이 다 단선된다는 것을 가정한다면은 발전소가 동시에 다 설 걸 대비해서 두 배로 가동, 여기 설비를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혹여라도 이 기준이 지침이 당시에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 감사원의 비전문가들이 이런 이 규정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껏 지켜진다고 있다면은 지극히 잘못된 거라 생각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산업부는 안전과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또한 이게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명확히 확인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해하는 또 이게 해소된다면은 얼마 남아도 우리 제약되고 있는 지역에 이런 발전 이런 생산된 전기가 사장되지 않고 또 운송될 수 있게끔 이 공급될 수 있게끔 하는 대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번 상세하게 한번 검토를 하고 논리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를 2년 전에 신한울 1, 1호기 가동 승인이 원안에서 하지 않을 때 물으니까 날아가는 비행기가 떨어졌을 때 이걸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못해준다라고 하는 답변을 듣고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차관님, 동시에 여러 회선이 동시에 다 단선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까지 가정해가지고 설비를 다 한다면은 우리 문명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교량이 떨어질 걸 대비해가지고 교량 밑에다 받침대를 또 세워야 된다는 얘기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회선이 갔을 때 같은 방향에 하나의 예비선 충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예비선이 있다면 나머지는 두 개, 세 개 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그 개통의 안정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신뢰도 기준만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문가들하고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내부적으로도 전체적인 전력 개통 안정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개별 위원님들께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대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